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면 주제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말고 이전에 다 봤던 거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은 이유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칩셋 드라이버 변경으로 AMD CPU 성능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매체에서 올라온 뉴스도 있고 뭐 유저끼리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그 프레임하고 지금 칩셋 드라이버가 변경됐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5800X3D 처음 나올 때가 벌써 6개월 전이에요. 반년 전에는 분명히 바이오스 버전이 조금 최적화 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적화가 된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게임의 성능이 오르는지 한번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최신 버전에서 5800X3D는 성능이 얼마나 올랐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건이세 번째인데요. 젠4 리뷰를 제가 27일 날할 겁니다. 엠버 끝나자마자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분할 화면이 6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2세대도 넣고 젠3도 넣고 이러려면은 좀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그렇잖아요. 젠4가 적어도 네 제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분할 화면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넣을 수 있는 제품이 한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젠3 성능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하시면은 그 영상에 빠져 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젠3 리뷰를 다시 하게 된 원인입니다. 분할 화면 다 넣지 못하니까 미리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랑 똑같은 화면으로 젠4 리뷰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드라이버로요. 마지막으로는 3080 쓴다 그럴 때 제가 5600 자꾸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5600, 뭐 5800도 솔직히 권장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저와 함께 표를 보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영상은 요번 편집에는 제대로 포함이 안 됐는데, 일단 롤하고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리플레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 파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패치가 되고 나면. 그래서 리플레이가 아닌 벤치2를 지원하는 게임들만 넣었습니다. 요 게임들은 벤치2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찍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오는 화면이 완전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 전에 평균 프레임, 7종 평균 프레임이 155 정도가 나왔습니다. 5800X3D 그리고 5950X, AMD의 3D 제품 빼고는 최상위 제품 요거 같은 경우는 13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131. 근데 지금 CPU랑 메인보드가 제품이 변경 안 됐어요. 그때 쓰던 그 코드조차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제품 그대로 들고 와서 꽂아서 했는데요. 그래픽카드고 램이고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 똑같은 상태로 돌렸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일단 5800 3D에 게이밍 성능이 소폭 올랐습니다. 큰 폭은 아니에요. 뭐 2, 3% 정도입니다. 2, 3% 올라가지고 초기 바이오스보다 지금 나온 바이오스가 프레임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칩셋 드라이버 영향도 받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155프레임에서 160프레임 되는 거는 체감은 안 될지언정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오차범위는 보통 1% 안쪽으로 오차범위라 봅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도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2, 3% 정도면 이거는 오차범위가 아니죠. 예, 5프레임이나 난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최신 드라이버와 최신 칩셋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은 5800 3D는 확실히 성능 증가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90X 한번 볼게요. 590X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7종으로 봤을 때 2프레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프레임 가까이. 큰 폭은 아니죠. 이 5800 3D의 5프레임 증가에 비교하면은 뭐 2프레임은 진짜 알기 힘든 수치, 오차범위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5950 같은 경우에는 사펑에서만 프레임이 좀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고, 오히려 낮게 나온 게임도 있어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1프레임, 2프레임은 사실 오차 범위에서 넘어가겠는데 살짝 올랐어도 아니면 살짝 내렸어도 새 옷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대신 사펑이 크게 올랐습니다. 혹시나 사펑 지금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펑을 한다 그러면은 590X도 뭐 최신 드라이버나 최신 그 바이오스 설치한 게 약간 프레임 증가에 도움은 의미 있게 될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20프레임이라서 모를 수가 없거든. 차이가 날 거예요. 뭐 그거 빼고는 뭐 딱히 크게 볼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 5800X나 5600을 넣어놨는데 참고로 5800X는 5700하고 게임 프레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5600 노멀은 5600X랑 게임 프레임 비슷합니다. 590X는 5900이랑 게임 프레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제품이 빠졌지만 거의 동일해서 뺐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5800X3D랑 3080 썼을 때 프레임 차이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제가 FHD나 QHD에서는 4K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3080 이상급 쓸때 eCPU 쓰면 좋다고 자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 좀 나긴 나죠. 5800X3D가 그냥 5800X랑 비교하면 뭐 20만 이상 더 비싸니까요. 20만 이상인가? 네, 20만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는 게 의미 있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80하고 3070하고 성능 차이 얼마입니까? 그 3080이랑 3070이나 성능 차이 제 비교표 보면 아시겠지만 약20% 정도 납니다. 20% 프레임이 20% 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5800X3D랑 5950을 제가 뺏는 겁니다. 3D 제품에서 그냥 AMD 최상위 제품하고 프레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무려 얼마 차이 납니까? 평균 17% 차이 납니다. 고사양 게임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사펑, 디비전,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다 고사양 게임이죠. 3090 토탈워까지. 근데 적게는 약 10%, 많이는 3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정말 큰 폭으로 차이 나요. 그나마 포르자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차이 나지만 메트로 엑소더스도 아주 고사양 게임인데 10% 넘게 차이 나고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서 40% 차이 납니다. 그럼 5800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5800X3D랑 5800은 20% 넘게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3080을 샀지만 5800으로 조합하시면은 5800X3D에 3070 조합하는 거랑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고사양 게임인데 막 19%씩 차이 나죠. 40몇 프로 차이 나는 게임도 있고요. 50몇 프로 차이 나는 게임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3070에 5800X3D가 5800X에 3080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5600에 가성비 있게 짜겠다는 분 진짜 많은데 5600에 3080 넣으면은 프레임 차이가 26% 차이 납니다. 5800X3D랑.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5600에 3080 넣으면 가성비 전혀 없습니다. 이거 QHD 들어가도 15%에서 16% 차이 나더라고요. 4K가 아닌 이상 가성비 하나도 없어요. CPU에서 아낀 돈, 그래픽카드 성능에서 다 까먹습니다. 생각해봐요. 3070하고 3080하고 거의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25만원, 30만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CPU에서 30만원 줄었는 거 그냥 그래픽카드에서 다 까먹은 거예요. 의미가 없죠. FHD면 진짜 의미가 없는 거고 QHD라도 사실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급 그래픽카드를 쓴다면은 CPU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뭐 글카를 3080이나 3070급으로 최대한 땡기고 5600 쓰겠다고 하면은 램오버를 꼭 해주세요. 램오버하고 안 하고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얘네들 보면은 램오버 안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고사양 게임에서도 뭐 130프레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램오버 하니까 거의 150프레임으로 뻥튀기 되죠. 10존 게임 평균은 봐도 뭐 20프레임 이상 증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AMD는 그 젠3는 램오버 어렵지도 않은데 램오버 웬만하면 해주라. 아니면은 적어도 3600XMP 메모리 CL18짜리라도 사서 달아라. 삼성 메모리보다 2, 3만원밖에 안 비싸다. 근데 그거 효과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램오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커요. 5800 3D는 아예 그냥 사슴 냈어도 별 상관없어요. 뭐 좋은 거 써도 그냥 CL18 3600짜리 써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램오버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대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은 젠3는 레모바 하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800 3D는 어제에서는 그 뭐지 좋은 그래픽카드 쓸때꼭 달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냥 5600이나 5800 쓰는 것보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데이터 다 만들어서 가지고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여러분한테 조합해드린 게 아니라 고가형 그래픽카드에는 자꾸 고가의 CPU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프레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는 막 40%씩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손해보는 쪽 없는 쪽으로 밸런스 있게 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견적을 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 영상 어느 정도 기억해뒀다가 젠4 나올 때 한번 젠4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800 3D는 현 시점에서도 크게 손해를 안볼 것이라는 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